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검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많은 농장이 괜찮더라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공무원이 농장에 직접 들어가서 검사용 달걀을 골라 나온 게 아니라 농장 밖에서 주인이 건네준 걸 받아온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. 정말 검사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장선희 기자입니다. 농식품부는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달걀의 살충제 잔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.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달걀 시료 채취가 규정대로 이뤄져야 합니다. 당국의 규정을 보면 농장 한 곳당 같은 날짜에 생산된 계란 20개를 채취해야 하고 대표성을 갖도록 여러 지점에서 수거해야 합니다. 하지만 전수조사에 응한 농장주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. 공수가 만약에 5동이다. 그러면 2동은 이약을 쳤다. 근데 이제 나머지 동은 안 쳤단 말이에요. 그럼 그 알만 갖다 주면 되지. 아, 이거 다 엉망이지.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는. 일부 농장주가 AI 등으로 감염에 민감해 외부인의 출입을 꺼리다 보니 검사기관 채취자가 농장주에게 미리 연락해놓고 농장 바깥에서 농장주가 건넨 달걀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. 시로 와가지고 계란 수거한 걸 가져가야 되는데 미리 얘기하면 나라도 만약에 내가 살충제를 뿌렸다면 딴 집에서 계란 좀 빌려다가 주지 않았겠냐 그 얘기죠. 허술한 조사는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농식품부는 정부의 시료 채취 지침을 어긴 농장에 대해 달걀 출하 정지를 연장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장선입니다.